자, 오늘은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일반인들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자, 첫 번째. 자, 일반인들은 원색을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 이 영향은 한글 파워포인트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런 식으로 컬러가 표준색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너무 원색 아닙니까? 이거 쓰면 이런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분들은 요런 컬러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디자이너는 원색보다는 차분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컬러, 또 다양한 컬러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깔끔함을 유지하는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줍니다. 완전 깔끔하죠? 두 번째, 일반인들은 화려한 폰트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폰트 있잖아요. 80년대부터 내려오는 육각파임, 휴먼 예체, 얕은 샘물, 제발 요런 것 좀. 디자이너는 이런 폰트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딕류의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 요런 폰트를 좋아하죠. 실제로 이런 폰트를 써야 전문가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일반인들은 텍스트를 위아래 혹은 가로로 그냥 막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가 가로로 길면 강제로 이렇게 늘려버려요. 이거 진짜 너무 촌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긴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가로나 세로가 긴 폰트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죠.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자, 네 번째, 일반인들은 이미지의 비율이 틀려도 그냥 완성시켜요. 자, 이렇게 또 역시 박스가 길어요. 그러면 이미지도 그만큼 좌우로 늘려줍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디자이너는 오히려 비율은 유지를 시키면서 그 빈 공간에는 약간 텍스트라거나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채워서 완성시켜주죠. 확실히 디자이너 간 작업은 다르죠? 자, 다섯 번째, 일반인들의 해상도는 아직도 80년대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미지가 구려도 픽셀이 깨져도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요. 이거 완전 뿌옇죠 지금. 하지만 디자이너는 해상도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든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활용합니다. 완전 깔끔해졌죠. 똑같은 롯데타워인데 완전 고해상도. 그만큼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 여섯 번째, 복잡해야지 완성된 줄 압니다. 이렇게 별도 넣어야 되고 텍스트도 들어갔으면서도 로고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또 이런 띠 이거 뺄 수 없죠.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폰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이게 디자인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는 다릅니다. 최대한 덜어내고 딱 필요한 메시지만 던져주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말로 입으로 설명합니다. 너무 썰렁하다고요? 그러면 일반인이에요. 자, 일곱 번째 특징. 일반인들은 무조건 커야지 예쁜 줄 알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포스터 디자인 이상하지 않아요. 텍스트도 크고 시원시원한데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작으면서 이렇게 여백이 생기고 또 여기에 있는 본문 내용도 작아지니까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작아도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거죠. 자, 이 영상 보고 틀렸다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박하면 일반인.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중고바였습니다. 이래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하는 거죠. 확실히 디자이너들 잘합니다. 대우해 주세요.